한번더 도전할 텐가 선택하라. 카드 보상은 없습니다. 혼돈, 혼돈, 파괴, 망단. 번개고치. 없으세요. 걷어내기. 번개고체 컴파일 드라이버. 혼돈 컴파일. 아, 제발. 딱 대라. 놓친 것 같은데? 아, 요즘 모기들 무빙이 장난이 아니야. 아, 저 비둘기 무빙은 점점 약해지는데. 비둘기는 이제 날지도 못하는데. 조각 모음. 다시 넣을까? 조각 넣을까? 다시 표창. 더블 요정 제거 잘 됐다. 이 디펙트는 목숨이 세 개입니다. 나이스. 방금 케이블. 얍. 버퍼, 서지, 유성타기업. 유성각인가? 아니면 그냥 계속 압수갈까? 압수가고 순환각 볼까?
유성 잼내고 압축 조금 더 보자. 괜찮게 나왔네. 레포의 역할까지. 망할 놈. 썩은 고구마 졸라 샤넬 박대리 충전. 꽃샘 추위 어둠 최적화 유물을 획득합니다. 이거 어쨌든 엘리트 가야 될 것 같은데 죽더라도. 아니 애초에 선택지가 없었구나. 망함. 딸기 체크 하나 들고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아이 세상에. 아이고 나늘무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나늘무보. 이게 아닌 것 같은데. 1. 1. 홀로그램. 엘리트 갈까? 미소 짓는다면 가가베요. 아니 왜 때려요? 안 돼.
세 마리 아니 왜 서지를 두 번이나 걸러가지고 서지를 서지 줘도 못 먹네. 요정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버그인가? 융하 내 요정 요바 이제 이제 뭘로 막지? 막는다는 아니란 생각을 할게 아니라 죽여야 한다. 내가 죽었다. 내가 죽었다. 어둠 살리면 잡을 수 있을까? 아니면 냉기를 살려서 냉기로 가야 되나? 예. 버퍼 기계학습 전기역학 다 걸을까? 아니면 기계학습 먹을까? 버퍼 먹을까? 버퍼 먹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 룬피? 행방치? 초커? 다 먹을만한 것 같은데 지금 대기면은 룬피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덱 시작할 때 좀 힘들겠네. 블리트 왜 저기서 맵이 안 좋네. 벽에 꼽힌 카드 집기
수용포 조각모음. 쨍커랑 컴파일 드라이버랑 뭐 넣지? 구체 컨트롤 할 거면 쨍커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. 어둠도 여러 번 돌릴 거면. 컴드로 주로 보는 게 나은가? 쨍귀. 홀로그램 잭이 아니 여기서 잭이 나올 것 같았으면은 방금은 컴파일 먹는 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. 홀로그램 강화된 거 룬피에다가 구급 상자 전천에다가 순수까지. 순환각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번구지우가? 아니 파시식지우가? 번구지우고 파시식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?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아 취소? 표창 있는데 아닌가? 아니 요정이 요정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어 다죽시전이다. 순수 이거 괜히 넣었나?
비행기. 이거 강화는 안 하는 게 낫겠지? 회상. 파지직 편향 포인터. 와, 씨, 어렵네. 포인터 버릴까? 파지직 버릴까? 잭이 있으니까. 녹아내리네. 아. 아이고 이런. 한 칸 빗나갔네. 걷어내기 넣어야겠지? 아니면 반복? 걷어내기가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은데. 융합 다시가 코스트 챙겨주니까 이걸 아이 제발. 개쓰레기. 반복 냉정함. 냉정함이 낫겠지. 이펙트 더 요정 슬레이어. 요정 양식하는 디펙트 씨. 혼돈 뽑으려 그랬는데.
어디 가서 빨리 나와 빨리. 함 뜨자 보이죠 제발. 아니 그냥 빛 빨고 꺼지지 왜 자꾸 옆에서 앵앵거리지 짜증나게. 컴파일 또라이바 자가수리 구상오버 조졌네. 고샘추위 아 제발
밸류는 무한이긴 한데 카드를 그만큼 뽑기 전에 죽을 위험이 너무 크네. 아니 혼돈아 혼돈아 뭐니 빨리 막타 치라고. 야 혼돈아 혼돈 뭐하냐고. 됐다 나왔다. 혼돈 보고 뭐라 하니까 혼돈 나왔다. 전천 강화가 제일 낫겠지. 핑 핑신겜이라는 듯. 아이 미친 진짜 저백투성이 넣는거 개극혐이네. 아 아니 저백 투성이를 저렇게 쳐 넣으면 에 뭘 하겠냐고.
어차피 달팽이만 잡으면 야, 목이 잡음. 어차피 달팽이만 잡으면 다음 몹은 밸류가 무한이라. 문제가 없다. 심장 허접해. 아직 심장 근처도 못 갔네. 근데 뻑 들어오고 하지 마라. 진짜 아이고 안되네. 이거 순수 강화해서 다섯 장 찍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뭐야? 내가 뭐 잘못 썼나? 코스트 버그인가? 빨리 쓰면 오류가 나보네. 아니 이거 어디까지 올려야 돼? 어둠 6댐이니까 저거 체력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되겠다. 어서오세요. 고고고 빵. 심장선에서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. 창방이야 저렇게 돌리면 되는데. 순수가 제일 난가? 아 근데 그렇게 지울 것도 없을 텐데.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. 지울거 4장밖에 없다. 역학도 지우면 5장이긴 한데. 역학도 필요 없긴 하지.
점액 투성이까지. 하긴 뭐 지금 순수 말고 강화할 거 없긴 한. 편향이나 다중시전 정도 강화할 수도 있긴 한데. 뭐야, 알약이야. 알약 필요 없잖아, 근데. 필요한가? 아, 알약으로 저거 취약 없애야겠다. 심장 방어 좀 편하게 하려면. 펌드도 태울까? 이쯤 되면 돌아가겠지. 됐다, 창방 잡았다. 아, 행꽃 보고 갔어야 하나? 행꽃 보고 갈 거. 팽이. 나이스. 개잘 나왔네. 이제 다음 턴부터 팽이 돌리면 되겠다. 안 돼. 흉신겜. 아닌가, 쫄 필요 없나? 그냥 돌릴까?
아, 돌았어야죠. 아이고야, 힘들었다니. 이제 힘들 일 없음. 근데 이거 200씩 깎으려면 이걸 계속 돌려야 되잖아. 이펙트 순환 진짜 쓸데없이 복잡하네. 다른 캐릭은 그냥 카드 두 장만 돌리면 되는데. 배터리 충전이나 많이 써놔야겠다. 다음 턴 편하게 돌리려면 뭐하는 거야 이게. 네, 뭐하는 거긴 디펙트 하는 거지. 그래도 다음 턴은 다시 더블로 쓰면 되니까 다음 턴은 쉽게 처리가 된다. 어서오세요. 아, 이 순서가 아닌가? 아니지, 이 순서도 아닌데. 여기서 이 순서지. 아, 버그 나는 거 아님? 아니네, 다행이다. 심장 허접 스웩.
어 잡색 허접 심장색 디넘강 디너필 겨우 이겨내 진짜 디펙트 수준 진짜